운동은 또 이렇게 더 이렇게 높게 평가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근데 뭐 어떤 지역이건 뭐다 중요하긴 한데 최근에 이제 이 러시아, 중국에서 벌인 운동은 이게 근거 없이 많이 폄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취지에서 준비한 예, 주제인데요. 그래서 이번 달에 준비한 주제는 이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특히 그 러시아 그 4월 참변 때그 희생되신 네,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김유식 선생의 독립운동. 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본명은 김정일인데 이제 독립운동하면서 이제 김희직으로 이렇게 예, 성함을 바꾸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러시아에서 러시아에 왜 갔는지 또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네,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오늘 그이 강연을 예, 들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 준비하신 분은 이 김희직 선생의 그 증손서 증손녀의 사위이신 예, 안영수 목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강의 전에 먼저 우리 그 연구소 소장님이신 그 양진우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그 인사 말씀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그 주강사님의 시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간단히 하자면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나치 히틀러 시대를 청산을 하고 이제 새로운 역사의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리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일제 청산을 하지 못하고 일제 경찰이 그대로 미군정 경찰이 되고 청산을 하지 못하고 넘어와가지고 독립운동가에 대한 그 평가라든가 그 어떤 추도 사업이 너무 형편없어서 우리가 일제 청산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제 그 바른 역사 잡기 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역사에 그래도 맥을 이어가는 우리 김희직 선생의 후손들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따 발치 끝나고 우리 질문 끝난 다음에 그 일가 친척들 후손들 나오셔서 한분한분 인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면에 담은 이 역사 기록이니까. 그래서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기념 추억 이것도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원들 온라인으로 다 들어오셨을 텐데 이제 그 온라인으로 질문을 하시려면 줌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만 하고 소개해 주시고. 네, 오늘 그 강의의 주제는 그 김이직 선생이신데요. 이분은 러시아 독립운동의 대부인 그 최재형 선생 그리고 하고 함께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그 홍범도 하고 같은 시기에 러시아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그 안영수 목사님이시고요. 이 세례명은 바나바이시고요. 이 안영수 목사님은 현재 화평교회 그 담임 목사이시고요. 그리고 이 철원에 있는 국경선 평화학교 거기에 이사로 계시고 또 거기에 이제 그 김희직 교실이란 또 이런 그 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목연 평화연구소장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아주 먼길 오셨는데요. 한번 그 모셔가지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주제는 뭐냐면은 김희직의 독립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몸이 웅크러드는 이때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이 맞는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 또 같은 방향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생각들이 서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때, 특히 요사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100여 년 전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자기 재산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바쳤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특별히 그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동하셨던 그 분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폄하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들이 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 후손들에게도 바른 길을 가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이런 교회에서 또 우리 목사님 같으신 분이 일제청산연구소라고 해서 그걸 한 청산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양진우 목사님과 또 우리 김창선 기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김희직 독립운동가, 김희직 독립운동가 연보를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이 저에게는 이 김희직 독립운동가는 그러니까 처가의 증조 할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하신 분들이 이제 다 증손녀 증손자가 되죠. 저는 이제 증손서입니다. 장가를 잘 가가지고 이렇게 독립운동가 조상을 두게 되었습니다. 김희직 독립운동가 연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좀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1875년 7월에 평남 용강의 알메골이라는 곳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저 알메골은 의성김씨 집장촌입니다. 또 이제 다음 장에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알메골에 대해서 하여튼 출생하셔서 1904년도에 대한제국 장교로 봉직을 합니다. 장교로 대한제국에서 봉직을 하다가 190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04년도에 러일혁명이 일어나면서 1905년도를 을사늑약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군대가 해산된 후 바로 의병장 활동을 하십니다. 그 평안도 쪽에서 당시에 그 썩어 빠진 탐관오리들을 척결하는 일들을 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 군들에게 심한 견제와 또 추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살 되던 해 1907년도에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우스리스크 니콜루스 그 지역으로 이제 아무래도 대한 그 조선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1913년도 이제 1907년 들어가는 해에 우스리스크에 덕창국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덕창국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김치보가 운영하던 그 김치보 선생이 운영하던 덕창국을 이 니콜스크 연해주 쪽에 덕창국을 만들어서 그 덕창국을 김희직 선생님이 맡게 됩니다. 이것이 이 덕창국이 눈여겨봐야 될게 독립운동 근거지였습니다. 이것이 이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식품을 제공하고 무기를 제공하고 이 당시에 여기에 거쳤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서로 이렇게 독립운동가들끼리 교류를 하고 또 비밀 회합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이 덕창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913년도에는 니콜스크 우스리스크에서 동흥학교를 설립합니다. 이 동흥학교는 당시 그곳에 와 있던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를 주로 가르치던 곳이었습니다. 13년 1월에는 노동회를 발기하고 권어패 니콜스크 지회 총무로 선출이 됩니다. 이 니콜스크는 1911년도에 만들어지고 니콜스크 권어패는 1911년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들어지고 니콜스크의 지회가 생겨서 그곳에 총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1914년도에는 안중근 의사의 전기 간행물을 내기 위해서 기념 사진 판매를 하게 됩니다. 또 요 다음에 소개를 하겠지만 안중근 의사하고도 또 나름대로 다이 인연이 있어서 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1907년도에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하죠. 그리고 이갑 선생 병치로 의연금에도 나서고 17년 10월에는 니콜스크 우스리스크 한인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18년 6월엔 전로 한족 중앙 총회의 상설 의원으로 추대가 됩니다. 이 전로 한족 중앙 총회의 전신이 이 1913년도 권어패가 전신인 거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9년 2월에
대한민국 의회 상설 의원으로 역임을 하십니다. 대한국민 의회는 당시에 1919년도 3.1운동이 발발하자 대한제국 내에도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지만 연해주 쪽에 만들어지면서 그 후에 상해도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이게 상해 임시정부하고 전부 다들 이제 뭐 합침으로 인해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가 정통성을 가지지만 그 전에 이미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라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곳에 상설위원을 역임합니다. 그리고는 1920년 4월 4일 4월 참변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이 4월 4일날 일본 군들에 의해서 체포돼서 4월 7일 그 왕바제라는 그 중턱에서 언덕의 중턱에서 사살이 됩니다. 그 당시에 최재영 선생, 김희직, 엄창섭, 황 선생님 이렇게 4인이 독립운동가 대표들이 이곳에서 그날 함께 피살이 됩니다. 그리고 1977년 대한민국 건국운동 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분께서 러시아로 망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대한민국은 뭐 대한제국이죠. 그 당시에는 조선조 말이고, 대한제국 때는 그야말로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대한제국이 이 땅이 갈기갈기 찢어질 때입니다. 이분께서 19살 되던 해 1894년도에 이 땅에는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그 동학혁명을 진압하겠다는 빌미로 일본 군들이 이 땅에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알았던 청나라 군대하고 충돌을 일으켜서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가장 심하게 격전장이 어디냐면 바로 인근의 평양이었습니다. 김희직 선생이 살고 있던 인근의 평양에서 이 땅에서 남의 나라 군대들이 들어와서 서로 지들끼리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곳에 살던 그 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무 연고 없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무고한 시민들이 무고한 민들이 그냥 죽어간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대한제국 그 장교로 봉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을사늑약 이후에 일제에 의해서 군대가 강제 해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께서 그 당시에 그 대한제국 말기에 부패하고 타락한 탐관오리들을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의병대장을 하시면서 그리고서는 이제 연해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장으로 넘겨주실까요? 소개한 대로 이렇게 쭉 아까 1페이지에서 소개한 대로 이렇게 하고 1913년 권오펜 니콜스크 지회에 이제 니콜스크 지회 총무로 선출되는데 당시 권오펜은 초대 회장이 최재형 부회장이었고 최재형 선생이었고 부회장은 홍범도 독립운동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무장 독립 그 정부로 발전을 하는데 그 이상설 선생이 의장이었고 이동영 선생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니콜스크 지회 총무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17년 러시아 2월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후에 니콜스크 한인회 초대 회장을 맡습니다. 한번 그 당시의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갑자기 세상이 막 바뀌는 거예요. 2월 달에 1917년 2월 달에 러시아에서 전대미문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 이 사회주의 하에서 아래 위가 없고 함께 산다. 얼마나 좋은 사상입니까? 그것들이 이제 내려오고 밑에서는 일본 군들 그 연해주 밑에서는 일본 군들이 지배를 하고 있고. 하지만 당시에 2월 달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러시아 혁명군은 모스크바 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연해주까지 그 혁명이 완전히 와닿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니콜스크 한인회 회장으로 연해주에 계시던 분들도 대부분이 그 사회주의 러시아에 동조하면서 한인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거기에 초대 회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1918년 절로 중앙총회를 열고 또 19년 3.1운동 직전에는 국민의회 상설위원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분께서 그 덕창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위생에 보건 위생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때 콜레라가 19년 9월에 창궐하자 그 엄주필 선생들과 함께 임시 위원회를 열어서 구제 사업을 펼칩니다. 그리고 19년 2월에 강욱이 의사가 조선 총독 사이토를 남대문역 앞에서 폭살하기 위해서 폭탄을 던졌지만 미수에 그치고 맙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분들은 이제 중경상을 입고 무라다라든가 이런 일본 사람들이 중경상을 입지만 이 강욱이 의사하고의 또 관계는 노인단, 노인 동맹단에 함께 했었습니다. 노인 동맹단은 이제 그 나중에 또 소개하겠습니다만 그 블라디보스톡의 덕창국 김치보 의사께서 그 노인단을 결성을 합니다. 나이는 40부터 70까지.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참 잘 이해가 안 가죠. 40살부터 노인으로 이제 취급이 돼서 이제 그 무장 독립 운동은 젊은이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제 노인이지만 그래도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 해가지고 노인단을 결성합니다. 그 노인단의 멤버가 강욱이었고 또 이 그 김희직 선생이 같은 노인단 멤버였습니다. 처음 발기할 때는 50분이 이제 발기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1920년 4월 7일에 체포가 되셔서 김희직, 최재형, 엄주필, 황경섭 이 네 분께서 4월 7일 날 피살이 되고 맙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덕창국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덕창국과 그곳에서 활동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덕창국은 그 당시에 이 중요한 항일운동 거점이었어요. 그곳에 뭐 드나들었던 분들이 이동희, 김립 선생, 이인석 선생, 홍범도 장군 뭐 여러 분들이 거기를 다녀갑니다. 거기를 다녀가면서 비밀 회합을 가졌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겉으로는 건재 약국을 표방했지만 무역을 통해서 많은 물자들을 들여올 수 있었고 또 어린이 교과서들을 또 배포하기도 하고 했던 일들을 했었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에서 활동하고 상해에서 활동하고 했던 분들이 연해주를 오게 되면 오갈 데가 없으면 덕창국에 와서 거기서 유숙하고 또 경제적 원조를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나중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1909년도에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암살하고 그 동생이 안공근 선생이 LA에 있는 안창호 선생에게 주고받는 서신에도 이 덕창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창호 선생께 덕창국이라는 곳이 연해주 이곳에 있는데 김희직 선생님이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이곳에 주소를 알려줄 테니 연락을 하려면 이곳으로 연락을 주세요 하는 그런 서신이 주고받은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창국이라는 곳이 상당히 그 당시에 연해주에 있었지만 곳곳에 독립운동을 하는 그 네트워크로서 중심지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의 전기를 발행하는 것도 기념사진 판매라고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금을 모아서 안중근 의사의 전기를 발행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1907년도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근데 지금 안중근 선생이 이 덕창국에 드나들었다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사진이 나옵니다만 이 김희직 선생님의 손자 되는 김형립 선생께서 그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노마리아. 그러니까 김희직 선생님의 부인 되시는 노마리아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안중근이가 예전에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어. 자주 드나들은 많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청년이 사진만 보고 저놈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죽일 거야 했던 청년이 바로 안중근이었다 하는 얘기를 할머니로부터 어렸을 때 여러 번 들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기록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선생이 그 덕창국에 드나드는 멤버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뭐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지역이. 중요한 독립운동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뭐 서로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였을 텐데, 특히 이제 안중근 선생이 1907년도에 이분도 연해주로 건너가거든요. 평안도에서 또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리고서는 이제 연해주로 건너오시는 게 1907년도에 안중근 선생도 김희직 선생과 같은 해 연해주로 건너와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1917년 2월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게 되면서 세계 질서가 아주 급변하게 되죠.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은 만주, 상해, 연해주, 미국 이곳에서 활동을 했지만 대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드러난 곳이 상해 또 미국 이쪽에서 활동한 분들은 많이 드러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알지만 이 만주 쪽 특별히 연해주 쪽은 잘 알려져 있지를 않죠. 근데 이 실제로 그 당시에 연해주에 이 조선인들이 우리 조선인들이 제일 많이 살았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하고 합치자고 할 때도 강력하게 연해주의 이 국민회의 만든 곳에 국민회의 정부가 반대를 하죠. 아니, 정부라는 것은 토지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연해주가 우리 조선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이 연해주가 근거지가 돼야지 여기가 중심이 돼야지 왜 상해를 가느냐? 상해는 거기서 그냥 입으로만 뭐 한다고 하는 외교 가지고 뭐 어떻게 나라를 독립시키느냐. 그렇지만 결국은 그 당시에 뭐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또 특히 연해주에 함께했던 이동희 선생께서 중심적인 인물인 이동희 선생께서 그 안창호 선생의 권위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상해 임시정부로 합치게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연해주에 계셨던 분들은 계속 연해주에서 계시면서 항일 독립운동을, 무장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운 윌슨을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많은 기대를 했어요. 아, 드디어 민족 자결주의를 통해서 우리 조선이 독립을 할수 있겠구나 했지만 결국은 강자를 위한 자결주의로 판단이 되면서 이 외교에 의한 독립보다는 무장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 해서 무장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이 연해주입니다. 요거는 설명을 했고 그 3.1운동 이후에 펼쳤던 일들 또 이제 김희직 선생님은 그래서 1920년 4월 7일 이제 그네 분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지도자들과 함께 피살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죠. 네, 제가 이그 김희직 선생님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참이 재밌는 게 대부분 독립운동이 당신 혼자 하던가 아니면 이뭐 이렇게 가족이 연루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여기 김희직 선생께서는 아주 특이하게도 동생, 아들까지도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가족입니다.
특히 그 동생 김윤신 선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밀정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밀정 영화에 전지현이가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극적인 독립운동을 펼치셨던 분이에요. 이 동생 김윤신 선생은 김희직 오빠가 이제 피살됐다는 소식을 듣자 헌병대로 달려갑니다. 헌병대로 달려가서 우리 오빠 시신 내놔라. 그 이제 뭐몇 사람이 한두 사람이 이제 가니까 잘 말을 안 들어주니까 동네 부녀자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가지고 헌병대 앞에서 우리 오빠 시신 내놔라 항의를 하는 거예요. 헌병대들이 근무를 못해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까지 그냥 부녀자들이 그냥 데모를 하고 그야말로 오빠 시신 내놓으라고 하니까 헌병들이 아주 그냥 아침만 되면 그 부녀자들 그냥 그 성화에 견딜 수가 없는 항의.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헌병대 본부에서 거기 헌병대장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도 김윤신 선생이 오빠 시신 내놓으라고 가서 항의를 하러 갔는데 대장이 바뀐 거예요. 헌병대장이 그곳에 있는 헌병대장이 바뀌어가지고 아, 난 모른다. 나 오늘부터 내가 새로 부임했는데 난 모르겠다. 그런 사실을 그러니까 이제 김윤신 선생께서는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오빠를 밀고 한 조선인 밀정 함동철을 내 손으로 직접 처단하겠다. 함동철은 일본 군들에 의해 가지고 일본 헌병대에 의해 가지고 매수된 자죠. 그래서 덕창국으로 침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덕창국에서 재정을 맡습니다. 함동철이라는 인물이 그 함동철이가 밀고를 했기 때문에 오빠를 비롯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아주 그야말로 일본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알고 이 김윤신 선생이 오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독립운동가들의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얼마나 사이들이 다 괜찮았겠습니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평남 용강으로 들어갑니다. 김희직 오빠의 고향이죠.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조카 김민성, 김남성 형제에게 내가 오빠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으니 독립거사 자금 5천 원만 좀 마련해 다오. 그래서 5천 원을 현금으로 일본 돈 5천 원을 마련해 줍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그 단동을 통과할 때 일본 헌병들한테 그 돈을 뺏깁니다. 압수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 김윤신 선생께서 다시 함동철이가 분명하게 어디 있는지 근건지를 파악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당시에 함동철이가 할빈으로 도주해 있었는데 왜냐하면 4월 참변 사건이 일어나고 일본군들이 철수하자 이 조선인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 4월 참변을 일으킨 밀정들 저 밀정들을 다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밀정들을 이제 막 처단하기 시작하니까 도망을 할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할빈에 간 것을 알고서 할빈의 근거지를 알아가지고 다시 압록강을 넘어서 조카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거를 처단하겠다. 그러니까 이 거사 자금을 좀 마련해다오 하니까 그이 아들 김인성, 김남성 그분들이 직접 토지를 매각해가지고 또 5천 원을 마련해 줍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길림성으로 돌아가서 고무상점을 개업을 합니다. 위장 개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군들이 항상 감시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뭘 할지를 감시하니까 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위장 개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선 해룡장성 그러니까 할빈성의 할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는 함동철이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서 함동철이를 처단합니다. 그냥 뭐 사살하고 말죠. 그리고서는 마무리를 짓고 길림성에 있는 고무상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무상점을 정리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밝혀지지 않았다. 1962년도에 이인성 독립운동가 이인선 선생의 회고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직접 그이 김윤신 선생께서 그 사살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비밀로 지켜져 있다가 62년도에 이인선 선생의 회고록에 이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연해주에 있으면서 그도 그 이제 파르티잔 민족 해방 운동을 벌립니다. 그러니까 뭐이 파르티잔 민족 해방 운동을 벌리면서 평양으로 잠입을 합니다. 김윤신 선생이 평양으로 잠입을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추적을 당하니까 탄광으로 위장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탄광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위장 침입한 독립운동가들이 있다는 걸 알고 일본 군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탄광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이 아닌지 긴지 이제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일본 군들한테는 안 들켰어요. 근데 조선인한테, 조선인 밀정한테, 조선인 앞잡이한테 발각되고 맙니다. 이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평양 감옥에서 옥고를 치릅니다. 그 옥고에서 처다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김이직 독립운동가의 동생 김윤신 선생이. 그리고는 이제 옥고를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연해주로 갔다가 1937년도에 스탈린에 의해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다가 홍범도 장군님과 같은 지역에서 카자흐스탄 크줄오르다에서 1943년도에 순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1943년도에 김윤신 선생의 그초 선생의 나름대로 장례는 그 당시에 그곳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이 돈을 마련해 줬던 그 아들 김인성은 부친 아들 김인성은 부친의 김이직 선생의 그이 4월 7일 피살되고 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명신학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알메꼴에 당시 4개의 서당이 있었어요. 4개의 서당을 통합해서 명신학원을 만들어서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개몽을 시켜야 되겠구나, 정신을 다시 깨워야 되겠구나 해서 명신학원을 세우게 됩니다. 김희직 선생은 1977년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고, 김인성 선생은 1990년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 김윤신 선생의 훈장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장 넘겨. 이게 이제 4월 참변 희생자 추모탑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수리스크에서 노니콜스크로 향하는 도로변에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이 러시아 사람들이, 연해주 사람들이 그 4월 참변을 기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21년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보훈처에서 지원을 해서 이날 가서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못 갔지만 내년도에는 갈수 있을 거로 봅니다. 여기 이 밑에 제가 써놓은 거는 이 김희직 선생님이 일본군에 의해서 피살되고 난 다음에 상하이 독립신문에서 1920년 5월 15일자 기사입니다. 1920년 4월 4일 체포당해서 4월 7일 왕바산자에서 언덕에서 순국하셨는데 추모해서 추모난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로 소개가 된 겁니다. 김희직 씨는 평양인이니 금 46세라 13년 전에 도강 소왕령 한인민단의 제1회 단장
동포에 대한 공헌은 말할 수 없이 많아 난곤한 동포에게 밥 먹이며 의복 입히고 잠 재우고 노자 주기를 10년 1일같이 하다 씨가 도화한 지 13년에 1푼 저축이 없으면 그 소득을 모다 교육 구제 등 자선 사업으로 산한고라. 이 한 이 한 구절이 바로 이 한 문장이 우리 김희직 선생님께서 어떻게 사셨나를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분들이 한 푼도 남김없이 돌아가셨을 때는 한 푼도 남김없이 그렇게 억울하게 가셨을까요? 저는 그런 거를 좀 한번 서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죠. 이분들 김희직 독립운동가만이 아니라 연해주에 계셨던 그 많은 독립운동가, 요사의 홍범도 장군의 흉상 그를 이전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정말 시끄러운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왜? 그분들은 그야말로 애국, 나라를 사랑하고 독립을 하겠다고 애족, 민족을 사랑해서 그리고 애민, 민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셨던 분들입니다. 역사의 정의의 자리에 선 분들이죠. 제가 어제 서울의 봄이라는 12.12 사태를 그린 영화를 봤어요. 그 12.12 사태를 그린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2월 12일,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서 45일도 되기 전에 12월 12일, 1979년 12월 12일 일부 군들에 의해서 권력 쟁탈에 나섭니다. 전두환 장군과 하나회.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탈취했는지 12월 12일 몇 시간 만에 일어났던 일을 140분에 걸쳐서 영화를 했더라고요. 영화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태신 역으로 나오는 분이 이제 정우성 배우가 이태신 역을 맡았는데 그 당시에 수방사령관 장태환 장군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두광이라는 이름으로 전두환 역을 맡은 황정민이 이제 열연을 하는데 결국 전두환이 이기죠. 전두환이 이기고 수방사령관이었던 그 장태환 장군이 끝까지 맞서다가 결국은 이제 이 전두환 한화의 군들의 한화의 세력에 의해서 밀리고 나라가 그 후에 진짜 이 얼마나 오랫동안 서울의 봄은 오지 않았는지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전두환은 지금 어디 있나요? 아, 그래. 아마 그랬겠죠. 그래야 정상이죠. 근데 하여튼 전두환 씨는 지금 누울 곳이 없잖아요. 아직도 시신을 분쇄해 가지고 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누울 곳이 없어요. 50년 전의 사건입니다. 50년 전. 50년도 안 되죠. 1979년이면. 정의의 역사의 정의의 자리에 선 사람, 역사의 정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 몇십 년이 지나서 어디에 어떻게 됐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저는 이 120여 년 전, 100여 년 전에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독립운동가들은 역사의 정의에 항상 서셔야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분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홍범도 장군이 그 당시에 뭐 러시아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앞으로의 역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역사의 정의에 서 있는 자리인가 아닌가, 늘 이것을 기준으로 살게 되면 바른 길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른 판단을 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 제거 사건은 대한제국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던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다시 되살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연해주, 만주, 상해, 미국 등에서 독립을 위해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상해, 이쪽에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또 특별히 미국에서 했던 분들은 잘한 일이고, 그 외에 연해주에서 했던 분들은 폄하하는, 이러한 일들은 정말 잘못된 일인 거죠.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을 남겨주는 교훈입니다. 1920년 4월 7일 왕바산자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순고한 죽음을 맞이한 김희직 선생은 덕창국을 통해서 교육과 의료와 건재협곡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했어요. 동생 김윤신은 밀정 함동철을 처단하고 파르티잔 독립운동에 나섰어요. 아들 김인성은 명실학원을 만들어서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 백성을 일깨우고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그 독립운동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때는 러시아, 중국, 미국, 영국, 일본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맥혔을 때잖아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서로 찢어먹을 때였어요. 그 어수선한 판에 이분들은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편을 갈라서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우리나라가 놀아나야 됩니까? 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남북이 분단이 돼서 서로 총칼로 겨뤄야 돼? 총칼로 서로를 향해서 들이대야 됩니까? 이분들 독립운동가, 이분들이 활동하실 때 연해주에서 활동하셨던 이 독립운동가들이 남북이 있었습니까? 민족이 갈라졌습니까? 이 불쌍한 민족들을 위해서 나라를 되찾겠다고 독립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왜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삼아야 됩니까? 저는 이분들의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고귀한 희생들이 다시 부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살았던 그 시대, 그 살았던 그 정신, 독립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부활시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육하고 계몽하고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자기 목숨을 던졌던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역사적 의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분들의 뜻을 기려서 철원국경선 평학교에 6월 6일, 올해 6월 6일 김희직 독립운동가를 기리면서 김희직 교실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곳에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DMZ, 남북의 분단이 딱 철조망이 쳐 있는 그곳 앞에서 그분들에게 평화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알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역사의 정의에 바로 서 있는가? 늘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저는 그 일을 지금 현재 우리 김종선 기자님을 비롯해서 우리 반병렬 교수, 또 김창희 기자, 또 EBS의 정민수 감독 등과 함께 이분들의 전기와 다큐를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진우 목사님도 앞으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우리 양진우 목사님은 지금 하고 계세요. 한일 청산을 아직 못했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1회 포럼에서 김길창 목사님과 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한 거를 들어봤습니다. 두 갈래 길 순교와 부일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우리 교회들이 행했던, 특히 목회자들이 행했던 신사참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나섰던 그 선배들의 잘못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우리 성도들, 교회,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주기철 선생님은, 주기철 목사님은 어떠셨습니까? 결국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옥중에서 옥고를 치르고 그 병든 몸으로 1943년도에, 43년, 3년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친일, 신사참배에 열심이었던 김길창 목사는 그 후에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좋은 자리 다 차지하다가 연수를 다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러한 정신이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표범이 되겠습니까? 정말 정의의, 역사의 정의의 선 자들, 역사의 정의의 선 분들의, 그분들의 뜻을 우리가 기리며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만이 우리 민족이 제대로 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번 넘어가시죠. 여기 이 김희직 독립운동가의 후손의 가게입니다. 지금 저 왼쪽에 계신 분이 김린성 할아버지죠? 네, 김린성. 그리고 이 김린성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이제 우리 저기 계시는 분들의 할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젊은 청년이 지금 여기 계시는 또 우리 사모님의 또 부친 되십니다. 김인성 독립운동가. 그 자녀들, 그 당시에 자녀들을 찍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김희직 선생님의 그 사진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이거는 이제 국경선 평화학교 김희직 교실을 이렇게 했습니다. 남북분단 DMZ 접경지역 철원의 국경선 평화학교에 덕창국에서의 독립운동 정신이 평화 독립운동으로 전개되기를 바라면서 독립운동가 김희직 교실로 명명합니다. 증손녘 김진아 헌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전장에 보시면 그전이전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요거를 유튜브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그 CTRL 누르면 여기다 클릭하고 안 돼요? 아, 그럼 뭐 돼. 전, CTRL을 누르라고, 이렇게 고기를 클릭하면 CTRL을 이렇게 누르라고 할 텐데. 예, 안 되시면 뭐 됐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다음에 그건 또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로서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SNS든 또 뭐 줌으로 들으시는 분 가운데 뭐 질문 있거나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제가 예. 장시간 동안 아주 강의 진지하게 잘 들었습니다. 아주 되게 그 잔잔하게 아주 감동을 주시는 그런 강의였고요. 그리고 역사학자한테서 듣기 힘든 그런 또 특이한 독립운동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학자, 목사 또 무엇보다 유족의 그런 어떤 감성이 다 동시에 나와가지고 제가 아주 저도 되게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그럼 저기 그리고 제가 들은 강의 핵심 내용은 이 러시아에서의 독립운동은 무엇보다 이 무장투쟁이 더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김지 선생이 계셨다. 이제 그게 오늘 제가 들은 이 강의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저기 질문 있으신 분들은 좀 질문 주시면요. 예. 스님께서 여기 나와서 답변 주시고. 그 마이크가 다 온통 다 여기 집중돼 있으니까 질문을 하더라도 나와서 하셔야 됩니다. 그 김윤신 여사님. 그 독립운동가 그분이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이제 검색해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김마리아라고. 네, 우리 기독교계 좀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아 그분입니까? 예. 예. 제가 그 질문이었어요. 예. 참고로 이제 그 김윤신 예 김윤신 선생 하면 이제 김마리아 이렇게 김마리아로 이렇게 하는데 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분께서 그때 이인선 선생님의 기록인가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나와요. 김윤신 선생님께서 이제 장가를 시집을 김다라 그 남편한테 가는데 평양으로 왔어요. 근데 평양에 가는데 그 집안이 개신교입니다. 교회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교회를 갔는데 아 이거는 성경에 가르친 게 하고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매 주일 되면 그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매주 이걸 타고 오는 거예요. 그 가마를 타고서 가마를 타고 이제 교회를 오니까 아니 저렇게 무슨 뭐 사모가 돼가지고 뭐길래 이렇게 가마를 타고 가마 드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성도라 말이야. 성도가 가마를 태우고 오니까 조선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다 이제 쌓인 거예요. 쌓여가지고 이 그때 그게 이제 그 장로경고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매년 한 번씩 또 이렇게 사경회도 하면서 서로 성도들 간에 뭐 이렇게 대화를 가지는 시간인데 그때 이제 목사님한테 김윤신 선생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일날은 다 이 쉰다고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인데 성경이 일하면 되냐 했더니 아예 안 된다고. 그럼 성경에 보면 평등해야 된다고 하는데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있냐? 아니다. 그럼 주일날은 그럼 노동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맞다. 근데 당신은 도대체 성경에서 가리키는 거하고는 뭐 다르지 않냐? 더군다나 김윤신 선생이 더 이 화가 난 것 중에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매일 설교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구원받기에 애써야지 천국 간다. 그러니까 괜히 지금 항일운동 한다고 일본군들 상대로 해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괜히 그 일본군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평등한 우리하고 같은 사람들이고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화가 나고 열이 받은 거야. 아니 우리가 지금 물리쳐야 될 것은 이 독립운동가들이 물리쳐야 될 것은 이 일본군들이고 일본군 앞잡이들인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뭐 해하지 말라고 그러고 오직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자기 사모는 그런 식으로 이 성도들을 갖다가 노동을 시키고 하니까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냐?
성경에 보면 나름대로 주일날은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이 가마를 태우게 했고 다 평등해야 되는데 사모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위에서 점잖게 앉아있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목사가 아주 당황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뭐 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다 그것을 본부에 기록으로 올려야 되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사라졌다고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협심이 강한 분이에요. 이분들이 보면은 전부 마리아, 뭐 노마리아, 이 김희직 선생님의 부인도 노마리아거든요. 노마리아 선생님 같은 노마리아 그 할머니 같은 분도 그 당시에 캐톨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윤 씨는 개신교 교회를 다닌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김윤신 선생께서는 의협심이 강하고 정의로운 분이에요. 또 네, 강의 잘 들었고요.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저도 사법독립군 강남구라는 사람입니다. 제 독립이라는 말에 굉장히 방점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꽤 나름대로 사법독립군 강남구 앞으로 좀 기억하시면 또 뭐 언론을 통해서든 또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자기 모든 것을 던지면서 희생하신 이 김희직 선생님과 김린성, 김윤신 그 후손까지 이어지는 이 독립운동의 그 숭고한 그 정신, 그 다시 되살려야 될 우리 이 시점에서 친일이 아주 만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되살려야 될 그 숭고한 정신이 있다면 한번 교훈 쪽으로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를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뭐 참 기준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애국한다는 분들이 또 엉뚱한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과연 저걸 애국이라고 하나, 본인은 애국이라고 하면서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신앙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집단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애국이 뭐고 하나님이 뭐냐, 이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저는 아까 또 소개를 했지만 역사의 정의에 바로선 그 자리를 항상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실질적으로 삶이나 모든 행동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그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면 안 되죠. 너무 많은 실망들을 주고 있는 이때 이분들이 행했던 그 일들은 진정한 애국이었고 그 진정한 애족이었고 진정한 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역사의 정의의 바로선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늘 점검을 할 때 내가 과연 역사의 정의의 바로 선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하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장시간 이제 강의 주시고 또 답변도 되게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기 참석자분들 소개는요, 그 우리 소장님께서 나와서 좀 소장님 주제하에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마침 또 김희직 선생님의 후손들이 오셨다고 해서 이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 한 10여 개의 매체로 이렇게 보도가 되거든요.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그 김희직 선생님과 관계 또 또 아들이 따님인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셔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좀
그 뭐야 교훈을 하나 좀 남겨주세요. 교훈. 예. 그 남겼던 정신 또 어떻게 이어받고 있는지 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씩. 예. 아니 같이 나오면 되지 뭐 같이 나와서 그러는 게 낫지. 말씀하실 때 마이크 한번 자기가 좀 소개를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직 선생의 증손녀 되는 김진아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네, 목사님의 또 네, 처대고요. 네. 살아가면서 그 저희 조상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신 거에 대해서 네, 이제 가면 갈수록 뿌듯하고 네, 마음에 어떤 때는 또 부담도 되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그 어떤 기준을 두고 살 것인지 이거를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면서 네, 거기에 기준을 두면서 네, 희생하면서 또 정말 나라 사랑, 민족 사랑 했던 그 마음을 좀 본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또 저기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이제 피스메이커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 김희직 선생님의 증손녀, 김인성 선생님의 손녀 되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아, 근데 참 대단하신 집안의 어른들이 계시는데 저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고요. 어떤 일이 살아나가면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아, 그분들의 내가 후손인데 좀 조금 더 그걸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살아하고 있습니다. 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선량한 시민으로 좀 숭고한 정신을 받고 잘 살겠습니다. 자, 저는 김희직 선생님의 증손자 김용관입니다. 자부대는 네, 저는 자부대입니다. 이명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뭐 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예, 할아버지 할머니 정신을 받아서 열심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하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위례에 저 감일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 감일동이요? 이사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그럼 이렇게 오늘 뜻깊은 그 또 이 강의 또 이렇게 예 이런 모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 김지 선생에 대한 이 안용순 목사님의 강의는 이렇게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